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강의 제안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? 이 질문 진짜 많더라고요, 이번에. 제안서 작성은 사실 뭐 그냥 PPT로 하시면 되고요.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기보다는 뭘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뭘 넣어야 되는지. 보통의 제안서들은 그냥 강사가 하고 싶은 말, 내가 내세우고 싶은 거를 내세워요. 그 잘못된 제안서예요. 우리는 이제부터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예요? 고객. 내가 타겟으로 한내 강의를 섭외할 사람. 이걸 볼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과 이득과 이점이 뭐지? 그거를 나열하는 제안서가 돼야 된다. 이게 여러분들 오늘 핵심일 것 같아요. 제안서의 부분에 있어서는. 내가 나 이렇게 잘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 커리어 중에서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끔 하는 게 뭘까?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려운 데가 뭐고 그걸 긁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그게 뭐지?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쓰시려면 내가 타겟으로 잡은 대상이나 업종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되게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도 고객의 입장에서 제안할 수 있는 제안서를 써야 된다. 그래서 강의 제안서에 필요한 핵심 질문은 다섯 가지. 다섯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는요. 왜 내가 손예진이라는 당신의 강의를 들어야 돼? 이게 고객의 입장에서 답변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야 돼.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당신이 제안해준 이 강의가 누가 들으면 좋아? 이게 반드시 있어요. 세 번째, 그래서 뭘 알려줘? 무슨 강의 하는 건데? 프로그램이 뭐야? 상품 소개도 해야 되고요. 그래서 누가 강의해? 손예진 강사가 하는 강의, 매력적으로 어떤 나의 커리어를 어필할 건지 이 페이지가 들어가야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제 들어가면 좋은 게 그래서 얼만데? 까지.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들 제안서에는 사실 핵심이에요. 왜? 당신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이걸 들으면 우리가 뭐가 좋은데 굳이 이걸 시간 내서 비용을 들여서 왜 들어야 돼? 고객이 당신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거를 제시해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. 이게 뭘까요, 여러분? 이 네모칸에 들어갈 단어 맞아요. 이유. 이유를 제시해야 돼. Why. 그래야지 사람들이 지갑을 연다. 그 소고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고객이 구매를 하기까지 그 흥미를 불러일으켜서 여러분들의 강의로 최종적으로 섭외가 될수 있도록 하는. 나의 소고점이 제안서에 있어야 됩니다. 우리 챌린지 하신 분들의 실제 과제예요. 그러니까 3P, 아까 우리 세 가지 기억나죠? Personality, Place, Purpose 이걸 다 고민하시고 쓰시고요. 그래서 왜 당신의 강의를 들어야 되냐? 내그세 가지 요인을 이렇게 스스로 고민을 해본 거예요. 고민을 해본 것과 안 해본 건 진짜 다르거든요. 이런 고민을 해야지 내 제목도 정할 수 있고 또좀더 끌리는 매력적인 강의를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수많은 이 땡땡 강사 중에 왜 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필이 될수 있는 것이 제안서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.